반갑습니다, 여러분입니다. 여러분들 이제 5월 3일 날에 새롭게 나오는 버파 생존 모드 박수! 짜자자자! 박수! 박수! 짝짝! 자, 여러분 최대 32인 플레이, 여러분들 최대 32인 플레이라 하면 제가 봤을 때 매칭 잡히는 게 32명이 안 잡힐 때를 대비해서 최대라고 써놓은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느낌 왔죠? 딱 왔죠? 제가 봤을 때 너무 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옆에다가 이제 이벤트 존에 추가될 것 같고요. 제가 봤을 때 11시까지 추가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서든처럼 보이스톡이 지원이 됩니다. 근데 버블파이터 느낌으로 재탄생.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자, 여러분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. 힌트가 보이시나요? 여기 보이면 이 통조림 같은 거 뭡니까 이거? 좀비대전이나 해적대전에서 나오는 그 물통 같은 걸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해서 P로 재구성한 것 같아요. HP로 여러분들, 그쵸? 뭔가 느낌 오죠? 딱 대충 이런 것 같고, 일단 5월 3일이 여러분들 업데이트 날짜가 화요일인가요? 화요일이네요, 화요일. 예, 회복키트 같은 거, 회복키트. 야, 진짜 근데 기대된다, 형들. 와, 저 드디어 버퍼가 업데이트를 납니다. 정말 물개박수 오집니다, 진짜. 제가 여러분들 요즘 지렁이 게임에 꽂혀가지고 여러분들, 진짜 명운 버퍼 역사상 최초로 라이프가 한 개 깎였어요. 보이십니까? 이거는 여러분들, 좀 진짜 심각했던 거예요, 형님들. 얼마나 할 게 없었으면 형님들 버파에 하루도 안 들어. 제가 하루라도 빠짐없이 안 들어온 날이 없었는데 라이프가 하나 깎였어요. 이건 진짜 말 다한 거예요, 그쵸? 형들 솔직히 제가 아무리 뭐 컨텐츠가 없고 뭐 어떻게 내놓든 해도 저는 그래도 꾸준히 출석 체크는 해왔어요.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라이프가 하나 깎였단 거는 일단 좀 애정이 많이 식었다는 건데, 이번 생존 모드로 한번 우리 버블파이터 유저분들 그리고 저까지 한번 마음을 돌릴 수 있게 정말 멋있게 한번 올려나가면 좋겠습니다. 와, 그렇죠. 이렇게 별풍선도 떠지고. 아, 명원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또 녹화 중인데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, 자, 우리 5월 3일 생존 모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,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유튜브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, 생존 모드가 나오면 유튜브에 바로 업데이트 리뷰를 해드릴 것을 여러분 약속드리면서 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전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.